지난 7월부터 시작된 신입사원 교육과정. 저희는 지난 한 달간 프로 앱무버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사장님과 함께했던 전시회 관람, 본부장님들과의 티타임, 멘토 선배님들과의 만남과 멋진 프로필 촬영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프로 앱무버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저희 오늘 왜 모이신지 알고 계실까요? 네, 아니요. 아세요? 아니요. 저도 모르는데 진짜. 아세요? 모르겠는데. 자, 오늘 여기 모이신 게 오늘 프로 앱무버로 성장하시기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멘토 구성원분들이 그걸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테스트요? 멘토분들이 어떻게 잘 속속 들어오게 알려주셨나요? 앱무버 미션이랑 이제 각 사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홈페이지를 좀 봤었습니다. 저는 작년 말에 사명 변경을 하면서 또 새롭게 만들어진 슬로건과 또 미션들을 함께 봤습니다. 저희는 우리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아니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베이스 기후 유베이스 등급 유베이스 기름 등급 유베이스 이름 유베이스 등급 유베이스 그룹 3 유베이스. 고품질 기후 유베이스. 그룹 3 그룹 3 담가 액침 냉각 왜 이렇게 잘해? 라스베이거스 박람회 라스베이거스 박람회 미국 박람회 미국 박람회! 미국 박람회! 야, CES? 어. 이걸 없인다고? 이거 어떻게 잘했어! 아. 우리 윤활유 브랜드 지크? 지크? 앞에 우리 회사 이름이 붙어야 돼 SK 앱무버 지크 중간 거 빼! 중간 거 빼! 앱무버 빼! 앱무버 빼? 지크! SK 지크? 작년? 작년 우리 회사 영업이익 우리 회사 영업이익 1조 뒤에 얼마 더 붙어? 1조 7천 1조 7천 아니 낮춰 천 단위 아니야 1조 700 오, 8 1년에 몇 개월이 있어? 12개월 1조 120억? 일주일에 며칠이 있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며칠이야? 7일 7? 다음에? 1년은 몇 개월? 1조 712억? SK 이노베이션 ESG 전략 ESG 전략 아 저거 모르지 성장 성장 그로스 아니 노래가 너무 집중이 안 돼요 이거 노래에 집중하게 됐어 파이팅 스페인
스페인 공장. 일본. 에너지 efficiency we move forward. 슬로건? 그걸 한국말로 하면? 에너지 효율. We move forward도 한국말로 하면? 에너지 효율 그 넘어? 움직이다를 영어로. Beyond move? 어.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그 넘어로. 그 넘어로? Move. Move forward.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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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lectrical. Electrical. 예전에 했던 거? Electrical efficiency. 에너지? Electrical. Electrical. 닦아? Efficiency. 에너지 efficiency? 아, 에너지 아니고 에너지. Electrical efficiency. 게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심냉각은 간단하게 기름에 담그는 거니까 담가라고 하겠다 해서 바로 담가라고 하시길래 액침냉각 외쳤고 맞았습니다. 영업이익을 맞추는데 갑자기 제가 1조 이하의 단위가 갑자기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노래가 그 소녀시대의 G가 나왔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정신을 팔려서 노래 때문에 약간 패착의 원인이지 않을까. 영어로는 되게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 We Save Energy, Move Forward라는 그 슬로건인데 막상 이걸 한국말로 그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그 너머로가 생각보다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래도 잘 인지하고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액침 냉각은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유베이스 같은 유체의 발열원을 진짜 담그는 그런 냉각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담가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되게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일복은 SK 엠무브와 스페인의 랩솔사가 같이 합작 법인으로 만든 회사이고요. 스페인에서 윤활 기유를 만드는 생산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K 엠무브의 경영관리원으로서 작년 영업이익인 1조 712억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업을 토대로 조금 더 빨리 배우고 많이 기여하는 사업 개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멘토님뿐만 아니라도 다른 멘토님 그리고 저희 동기들과 함께 좋은 추억,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기회였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 많이 당황하긴 했는데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즐겁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앞으로도 좀 회사 생활을 재밌고 또 팀 생활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엠무브로서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신입 구성원들 SK 엠무브의 차세대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저희들의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나에게 엠무브란 동반자다. 나에게 엠무브란 성장의 기반이다. 나에게 엠무브란 함께 그린 미래다. 나에게 엠무브란 둥지다. 나에게 엠무브란 최고 회사다. 에너지 세이빙 컴퍼니 SK 엠무브.